오늘의 교회 우리 대학청년부 갈래 공동체는 2024년부터 매주 주일에 1시 50분 도곡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숙명여고 강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오늘의 교회 갈래를 검색하시면 함께 갈래 공동체의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였다. 그랬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아니면 큐티를 꾸준히 하는가? 말씀을 읽는가? 기도를 하는가? 등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칠애 같은 신앙생활은 마치 자갈로 가득한 그런 밭과 같습니다.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혹은 지난 42일 새벽 기도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여서 단순히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삶답기 위하여서 경건의 모양이 있고 또한 그 안에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경건의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설교하면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자들이 온전히 병이 낫게 되는 그런 회복되는 것들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거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오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알면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입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던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서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에 임박했을 그 무렵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자신과는, 그러니까 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한마디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 뒤에 오는 분,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강에서 행하면 되는 거니까
딱 이미지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들 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은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혹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물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다는 것.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못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사역을 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한 강조하셨던 것은 성령님의 존재였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생각보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가는 그 표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증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담대한 증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대 초반에 청년부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저희 순에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자기 색깔이 이제 강한 분, 명확한 분이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은 보통 우리 순모임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 나는 충분하니까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아요. 한 번도 저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안수기도를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기도 하잖아요. 와서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면 이렇게 손 뿌리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축복송 할때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본인은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축복송 가운데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그런 분. 이런 행동들이 그분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 행동 같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순모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자신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본 적이 없대요.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구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다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 구해 보셨잖아요. 성령의 임재. 근데 그 형님께 이제 물어보게 됐죠. 왜 그거를 구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 기도했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게 될까 봐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저희들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저분은 딱 봤을 때 믿음이 없는 분 같았는데 아,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고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까? 물론 성령의 임재의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침내 오순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2장 1절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승천하신 10일 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하면 뭐 8일 정도 후가 되는 어떤 그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최소한 일주일 후에 그 배경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10일여의 시간 동안에 모여서 이들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순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의 순종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100% 출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혹은 그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는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모습. 첫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갑자기 갑자기 급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에서 오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도 지금 주님은 성령을 언급하고 계시죠. 동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현상의 결과는 있듯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사실 성령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령 또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표현됩니다. 일단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이지만 바람이기도 한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모여있던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임하셨다,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내 안에 뜨거움이 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분명하게 나를 찾아오고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영혼의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받고 행하게 되는 권능이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권능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 권능의 시작은 성령님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의 첫 시작은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히 그동안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는 것, 그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임재를 전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은 임재와 변화를 가져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 그리고 변화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자,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은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이 타오를 때에 보여지는 불꽃 같은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여있는 전체에 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도 임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우게 되죠. 850대 1로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850명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고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부르짖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이제 본인이 나서서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세 번 동안 물을 붓죠. 그래서 그 제단 주위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죠. 아마도 일부러 더 그렇게 비교되게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돌과 흙과 구덩이에 고여있는 모든 물까지 다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 부분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불이 임할 때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겁니다. 가득 부었던 물까지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나로 가득한 나의 모습들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로 가득했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주님 안에서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구속이 아닌 자유함의 첫 발걸음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로 임합니다. 불로 임하는 그 성령,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그 진리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그것은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자유함이 없는가? 내 안에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없는가? 성령의 임재가 내 삶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불태워짐을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모습 세 번째, 4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지만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사실 한때에는 오해가 있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을 하는 것이 동일시 되었던 점.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의 한 모습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이 임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8절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지금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언어가 다른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방언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던 언어, 그 언어가 방언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민족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방언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소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연합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혹은 우리 안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것. 물론 많은 대화와 교제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님만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연합하고 소통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하신 것, 그로 인해서 성령님은 먼저는 믿는 사람들 안에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강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임재 앞에 경험하게 되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한 5년 전에 만난 예수님, 어디 가서 너 최근에 주님과 언제 교제했니? 라고 물어보면 한 옛날에 대학생 때쯤에, 그래도 이제 허브대학 부분들은 대학생이 조금 이제 이전일 텐데 갈렙청년부 그렇지 않아요. 예전, 옛날 옛죠. 그렇게 되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변화들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되는 불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과 소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나고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성령이 오셨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던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Oh,
주시옵소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 따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회개가 경험되어지고 성령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방언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자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방언에 대한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과 연합하는 자로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통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누구나 방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방언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경험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능력만으로 저의 힘만으로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가는 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며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주님을 베스트라드 사람들이 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왜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구하였습니다.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연합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서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다리 놓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